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프란츠 카프카가 쓴 유형지에서입니다. 인디북 출판사에서 편했고요, 박환덕, 김영룡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카프카의 작품 세계는 좀 기괴하고 잔인한데요. 그래서 카프카적이란 말도 생겼나 봅니다. 이 작품은 1919년에 완성됐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유형지에서 장교는 전임 사령관과 함께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기계를 만들었고 그 기계의 관리와 죄인의 판결, 사형 집행까지 혼자서 다 하며 그 일에 무모할 정도의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처형기계란 죄인을 바닥에 눕히고 그의 피부에 12시간 동안 바늘로 그의 죄목을 새기는 것입니다. 12시간의 잔인한 고문 후에 그 죄인은 결국 바늘로 찔려 죽임을 당한 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신임 사령관은 이 제도의 회의를 느끼고 외국인 탐험가를 초청하여 이 기계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 사실에 치욕을 느낀 장교는 탐험가를 설득하려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그 기계에 직접 몸을 맡기다가 기계 오작동에 의해 죽게 됩니다. 탐험가의 시각에서 볼 때 장교는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의도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장교가 처음부터 유형지에서의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기계와 함께 의도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책의 후반부에 장교가 기계에 오르기 전 군복을 벗어 정성껏 개고 그 옷에 붙어있던 은빛술을 흔들어 가지런히 하여 손으로 쓰다듬은 후 몸에 지니던 단검과 함께 구덩이에 불쾌하다는 듯이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시대에나 그릇된 신념으로 제도에 세뇌되어 권력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소신과 믿음으로 인간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 나치의 유대인 학살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주위에도 크고 작게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작품들과 더불어 여러 각성의 말들이 많이 있는 한 우리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줄거리의 흐름대로 발췌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유형지에서 지은이 프란츠 카프카. 이것은 참으로 희귀한 장치입니다. 하고 장교는 탐험가에게 말하면서 평소 눈에 익었던 장치를 새삼스럽게 경탄의 눈빛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탐험길에 있는 이 여행자는 단지 항명 및 상관 모욕죄를 선고받은 한 사병의 형 집행에 꼭 입회해달라는 사령관의 초청 때문에 의례상 참석하였던 모양이다. 확실히 이러한 처형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은 유형지에서는 그리 대단치 않았다. 적어도 이곳 헐벗은 산허리에 사방이 둘러싸인 사지의 작고 깊은 골짜기에는 장교와 탐험가 외에 단지 우둔한 생김새에 입은 악어같이 넓으며 머리와 얼굴이 거칠한 사형수와 사병이 하나 있을 뿐이었다. 사병은 묵직하게 생긴 굵은 쇠사슬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쇠사슬의 앞끝은 또다시 몇 갈래의 가느다란 쇠사슬로 갈라져서
그 하나하나에 차형수의 발목이며 손목이며 목이 졸라매어 있었고 그 가느다란 쇠사슬은 또 서로 옆에 있는 다른 쇠사슬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형수는 너무나 비굴할 정도로 유순해 보였다. 설령 주위의 산허리를 자유자재로 뛰어다니게 한다 해도 처형을 시작한다는 호각을 불기만 하면 틀림없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탐험가는 그러한 장치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문외한의 태도를 나타내며 죄수의 뒤에서 오락가락 하였다. 그와 반대로 장교 쪽은 깊이 판 땅 속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의 밑으로 기어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사닥다리로 올라가 장치 위를 여기저기 점검하기도 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서둘러댔다. 그러한 일들은 기계 담당자에게 맡겨두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장교는 이 장치에 각별히 애착을 느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는 맡기려 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자, 이제 이 장치를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손으로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기계가 혼자서 다 해줄 것입니다. 물론 고장이 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장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쨌든 고장만은 미리 각오해야 됩니다. 이 장치는 12시간씩이나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요. 사령관께서 당신에게 이 장치에 대해 이미 설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군요. 이 장치는 전임 사령관께서 발명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계획이 수립되자 바로 협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완성이 될 때까지 시종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유형지의 전반적인 조직을 전임 사령관께서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린다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정신없이 말을 했습니다만 바로 눈앞에 있는 저 기계가 전임 사령관께서 발명하신 장치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각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지 속칭이 붙어버렸습니다. 밑부분은 침대, 윗부분은 녹삭이라고 부르며 저기 매달려 있는 중앙 부분은 써레라고 합니다. 써레라고요? 탐험가가 물었다. 그러나 탐험가는 충분히 주의를 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 태양이 정면으로부터 내리쬐어 그늘 하나 없는 골짜기에는 숨이 막힐 듯한 심한 열기가 감돌고 있었고 때문에 누구든 자신의 생각을 집중시키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럴수록 커다란 견장을 달고 몇 줄의 수를 늘어뜨린 거북스러운 군복을 입은 그 장교는 아주 열심히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바쁜 듯이 아직도 여기저기 박혀있는 나사를 죄고 있었다. 장교의 모습은 탐험가에게 있어서 경탄할 만하였다. 그렇습니다. 써레입니다. 하고 장교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저는 먼저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을 끝낸 후에 집행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요컨대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침대입니다. 이 요 위에 저 죄수가 엎드리게 되는데 물론 그때는 벌거벗습니다. 이것은 꼼짝할 수 없게 손을 꼭 묶어놓기 위한 가죽띠이고 여기 이것은 발을 졸라맬 것이고 또 이것은 목을 졸라맬 띠입니다. 죄수를 꼼짝 못하게 졸라매면 침대는 곧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빠르고 가볍게 좌우 상하로 동시에 흔들리게 됩니다. 침대 운동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엄밀하게 썰의 운동과 박자에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썰에 실제 형집행의 임무가 맡겨져 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식의 판결입니까? 하고 탐험가가 물었다. 모르고 계셨습니까? 장교는 놀라서 그렇게 말하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곳에서의 판결 형식에 대해서 유감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저밖에는 달리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전임 사령관께서 남기신 손으로 그린 문제의 도면을 몇 개 갖고 있으니까요. 사령관이 손수 그린 도면입니까? 탐험가가 물었다. 그러고 보니 모든 것을 한 몸에 겸비하고 계셨군요. 그는 군인에다 재판관이며 기사이고 또한 화학자이며 도안가이기도 하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장교는 생각에 잠긴 듯 한 곳을 응시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들의 판결이 결코 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수의 몸에 그 자신이 범한 죄목을 썰에로 새길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죄수에게는 장교는 옆에 서 있는 사나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자의 몸에는 너의 상관을 공경하라는 문구가 새겨질 것입니다. 탐험가는 여러 가지를 묻고 싶은 기분이었으나 죄수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단지 다음과 같이 물었을 뿐이다. 당사자도 자기의 판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며 장교는 곧 조금 전까지의 설명을 계속하려고 했으나 탐험가가 그것을 가로막았다. 자신의 판결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나서 장교는 탐험가의 질문에 자세히 설명하려는 듯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윽고 이렇게 내뱉었다. 알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테니까요. 탐험가는 이제 입을 다물고 있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쏠리는 죄수의 눈길을 느꼈다. 어쩐지 그는 자신을 향해서 지금 장교가 한 말을 시인할 수 있는가를 묻고 싶어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서 탐험가는 뒤로 젖히고 있던 몸을 다시 앞으로 곧추세우고는 이렇게 물었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선고를 받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요. 그것도 모릅니다. 하고 장교는 대답하면서 탐험가로부터 계속해서 기묘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듯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까? 탐험가는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죄수는 자신의 변명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고 있겠군요.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장교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자명한 일을 이야기하면 탐험가에게 부끄러운 생각만 들게 할 것 같아 그만두겠다는 듯이 중얼거리고는 눈길을 돌려버렸다. 변명의 기회쯤은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탐험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장교는 장치에 대한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교가 말했다. 사실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유형지에서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시종 전임 사령관을 도와왔을 뿐만 아니라 이 장치에 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판결을 내릴 때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은 결국 모든 범죄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하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다른 곳의 재판에서는 이런 원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재판뿐만 아니라 항소심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며 최소한 전임 사령관 시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임 사령관께서는 벌써부터 저의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향을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운 좋게 그것을 저지하는 데 성공해 왔으며 앞으로도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을 원하고 계십니다만 내용은 종래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아침 한 중대장으로부터 당번으로 배속되어 문 입구에서 자게 되어 있던 사병이 시간이 넘도록 늦잠을 자서 근무를 태만히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즉 한 시간마다 일어나 중대장의 방문 앞에서 경례를 붙이는 것이 이자의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힘든 근무가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이지요. 언제나 보초를 서고 활발하게 당번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 이자의 의무이니까요. 그런데 어젯밤에 중대장이 당번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시 정각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저자가 등을 구부리고 앉아 깊이 잠들어 있더랍니다. 중대장은 승마용 채찍을 들고 나와 저자의 얼굴을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저자는 일어서서 용서를 빌기는커녕 상관의 두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채찍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물어뜯어버리겠다 하고 소리쳤답니다. 이상이 사건의 전모입니다. 한 시간쯤 전에 중대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중대장의 진술을 그대로 기록하고 즉석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저자를 쇠사슬로 묶도록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아무리 보아도 지극히 간단했습니다. 만일 제가 처음부터 저자를 불러내어 신문을 했더라면 그야말로 일은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저자는 저자대로 거짓말을 할 것이고 제가 그 거짓말을 제대로 드러내 밝히면 또다시 새로운 거짓말을 들고 나올 것이 틀림없었으며 그 짓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저자를 붙잡아 놓았으니 더는 그냥 놔두지 않겠습니다. 탐험가는 이마의 주름살을 잡으며 써레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재판 과정에 관한 보고는 결코 만족스럽지가 못했다. 그렇지만 탐험가는 역시 이곳은 유형지이고 여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어디까지나 군대식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임 사령관에게 일부의 희망을 걸고 있었다. 신임 사령관은 장교의 융통성 없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을 점차적으로 도입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탐험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 사령관께서도 이 집행에 입회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장교는 그런 직접적인 질문에 기분이 상한 듯이 말했다. 장교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자, 보세요. 두 종류의 침이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즉, 긴 침이 글자를 새기게 되고 짧은 침은 물을 뿜어 피를 씻어내려 글자를 줄곧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경우 간단한 서체로는 곤란합니다. 즉석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평균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후에야 겨우 숨이 끊어지는 서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썰에는 죄수의 몸을 쿡 찔러서는 구덩이 속에다 내던집니다. 이것으로 재판이 끝난 것입니다. 저는 사병과 함께 땅을 파고 시체를 묻어줍니다. 탐험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탐험가는 유형지의 거주민도 아니었고 이 유형지가 속하는 국가의 국민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사형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혹은 끝까지 집행을 저지시키려 든다면 그들은 너는 외국인이니까 잠자코 물러가 있으라고 할 것이다. 재판 과정의 불법성과 사형 집행의 비인간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것을 단순히 탐험가의 사견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사실 이 사형 집행도 예전에는 절대 이렇지가 않았습니다. 벌써 처형 전날부터 이 골짜기 전체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모두가 일부러 구경을 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것이지요. 물론 저는 직무상 계속 기계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만, 아, 그 고통받고 있는 얼굴에서 신성한 변형의 표정을 보았을 때 우리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달성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엄숙한 정의의 빛, 그 빛을 받으면서 일제히 상기되던 사람들의 뺨, 얼마나 멋있던 시절이었는가. 아시겠습니까? 이 치욕을. 이윽고 장교는 탐험가를 향하여 활기 있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어제 사령관이 당신을 초대했을 때 저도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저 하나쯤 처리해도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만큼 대단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도 사령관은 아직 그것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저의 처사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은 명약관화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저와 전임 사령관의 역작인 이 장치는 마침내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 제발 사령관의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단 서너 마디의 말씀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저의 이 변설로서 그 친구를 회의장에서 내쫓아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릎 꿇게 하여 전임 사령관이시여 귀하 앞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숙입니다 라고 그 친구가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틀림없이 저에게 가세해서 이것이 성취되도록 해주시겠지요. 물론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그것이야말로 당신에게 있어서는 의무인 것입니다. 탐험가 쪽에서는 처음부터 대답할 말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거절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저의 일에 대해서는 결국 납득을 하지 못하셨군요 하고 장교는 혼잣말처럼 말하며 미소를 지었다. 마치 노인이 어린아이의 철없는 행동을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미소 뒤에 자신의 진짜 생각을 감출 때처럼, 그렇다면 이젠 때가 되었군요. 무슨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탐험가가 근심스럽게 물었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기에는 자이 게레이트라고 씌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라는 말입니다 하고 장교는 되풀이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쪽지를 손에 든 채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 종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녹사기 속에다 깔고 나서 톱니바퀴 장치를 갈아 끼우는 것이었다. 그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임에 틀림없었다. 아주 작은 톱니까지도 하나하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장교는 그토록 세밀하게 톱니바퀴 장치를 검사해야만 했던 것이다. 탐험가는 밑에서 장교의 이 작업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목덜미가 뻣뻣해졌고 눈은 하얀 햇살 때문에 피로했다. 높은 곳에 올라갔던 장교는 겨우 작업을 끝낸 모양으로 빙그레 웃으면서 전체를 다시 한번 둘러보고는 그때까지 열려있던 녹사기 뚜껑을 덮고 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는 일어서서 군복 저고리의 단추를 끄르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장교의 손에 두 장의 부인용 손수건이 떨어졌다. 그때까지 옷깃 안에다 넣어두었던 것이다. 자, 여기 네 손수건을 받아라. 장교는 말하면서 죄수에게 그것을 던져주었다. 그리고 탐험가를 돌아보고는 설명을 하듯이 말했다. 숙녀들이 준 선물입니다. 장교는 저고리를 벗기 시작했다. 옷을 하나하나 다 벗을 때까지 그는 분명히 서둘렀으나 막상 다 벗은 다음에는 벗어놓은 옷들을 일일이 정성스럽게 개었다. 군복에 붙어있는 은빛 술은 특별히 손가락으로 쓰다듬기까지 하였으며 다시 흔들어 가지런히 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옷을 차례차례 모두 개고 나더니
그것을 갑자기 불쾌한 듯이 구덩이 속에다 던져버리는 것이었다. 마지막까지 손에 남아있었던 것은 가죽끈이 달린 단검이었다. 장교는 그 칼집에서 칼을 뽑아 두 동강을 내어 칼집이며 가죽끈과 함께 모두 구덩이에다 힘껏 던져버렸다. 그것들이 떨어지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장교는 완전히 알몸이 되어 서 있었다. 탐험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탐험가는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미 짐작이 가는 바였지만 장교가 하려는 일을 막을 권리는 없었다. 장교가 오로지 헌신적으로 집착하던 재판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운명에 놓였다면 그것은 어쩌면 탐험가의 간섭 때문인데 탐험가는 또 그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장교의 이런 행동은 정말 옳고 당연한 것이었다. 만일 탐험가 자신이 장교의 입장에 놓였다 할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장교는 이미 기계를 향하고 있었다. 장교가 이 기계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전부터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바로 그가 기계를 조정하는 행동이나 기계가 그의 조작에 따르는 상태를 본다면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교가 단지 손을 아래에 갖다 대기만 했는데도 썰에는 위아래로 작동을 하여 몇 차례 움직이는 사이 장교를 받아들이기에 적당한 위치가 되었다. 장교가 침대 가장자리에 손을 대자마자 이미 침대는 진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펠트 뭉치가 장교의 입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장교도 그 펠트만은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일순간 주저하는 빛을 보였을 뿐 장교는 곧 체념을 했는지 그것을 입에 물었다. 준비는 완료되었다. 다만 얘의 혁대만이 침대 끝에 아직도 매달려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불필요한 것이었다. 장교는 특별히 붙잡아 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때 풀려있는 그 혁대가 죄수의 눈에 띄었다. 죄수는 혁대를 꼭 잡아매지 않는 이상 집행도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부지런히 눈짓으로 사병에게 그 사실을 알리더니 이윽고 두 사람은 장교를 침대에 붙잡아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었다. 침대는 진동을 하고 여러 개의 바늘이 피부 위에서 춤을 추는가 했더니 써레가 위아래로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 탐험가는 사병과 죄수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죄수는 의외로 생기를 띠고 있었는데 기계의 모든 부분마다 흥미를 느꼈는지 허리를 굽히고 혹은 발돋움을 하기도 하면서 계속 집게 손가락을 뻗쳐 무엇인가를 사병에게 가리키고 있었다. 탐험가는 그것을 보자 가슴이 에이는 듯한 괴로움을 느꼈다. 자네들은 돌아가게. 탐험가가 말했다. 그때 머리 위에 녹사기 속에서 어떤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탐험가는 얼떨결에 위를 올려다보았다. 역시 바로 그 톱니바퀴의 고장일까? 아니, 전혀 다른 일이었다. 녹사기의 뚜껑이 서서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자 곧 탕 하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완전히 열렸다. 그와 동시에 톱니바퀴의 톱니 하나가 밀려 올라오듯이 나타나더니 마침내 그 톱니바퀴의 전모가 드러났다. 톱니바퀴가 빠져나와 흔들리며 녹사기의 가장자리까지 왔다고 생각되자 갑자기 그것이 밑으로 툭 떨어졌다. 그러고는 모래 위를 얼마 동안 굴러가다가 옆으로 쓰러져 버렸다. 그런데 그때 이미 머리 위에는 또 다른 톱니바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로 큰 것, 작은 것, 거의 식별이 되지 않는 크기의 것이 수없이 나타나서는 모두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탐험가는 심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기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톱니바퀴가 녹사기를 뒤에 두고 떨어진 다음 써레를 들여다보았을 때 탐험가는 또 다른 더욱 심한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써레는 이미 글자를 새기고 있지 않았다. 갑자기 장규의 육체를 찌르기 시작한 것이다. 탐험가는 당장이라도 손을 넣어서 가능하다면 기계 전체를 정지시키고 싶었다. 방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결코 장교가 받고자 했던 고문 같은 것은 아니었다. 직접적인 살인이었다. 장교는 두 손을 쭉 뻗은 채로 있었다. 이미 써레는 보통 때 같으면 12시간이 지나야 작동되는 일을 그대로 행하여 급소를 찌른 후 몸을 들어 올려서는 옆으로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탐험가는 얼떨결에 시체의 얼굴을 보고야 말았다. 아직 살아있었을 때의 얼굴 그대로였다. 그가 그토록 확언했던 구원의 징조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눈길은 평안하면서도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마에는 그 커다란 쇠바늘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탐험가가 사병과 죄수를 이끌고 겨우 유형지의 첫 번째 마을에 접어들었을 때 사병이 어떤 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다방입니다. 그 늙은이는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하고 사병이 말했다. 맷자리를 구하려 해도 목사가 승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파묻을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결국 이곳에 파묻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교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면목이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장교는 여러 번 한밤중에 그 늙은이를 파내려고 시도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내쫓아버려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병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탐험가는 그 무덤이 어디에 있지? 하고 물었다. 노동자들이 테이블 하나를 옆으로 밀어내자 그 밑에서 실제로 묘석이 하나 나타났다. 조잡한 돌로 만든 것으로 높이도 테이블에 가려질 정도로 낮았다. 거기에 매우 작은 글씨로 묘비명이 새겨져 있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다. 이곳에 노 사령관이 잠들다. 지금은 이름자를 써넣을 수 없지만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 그를 위해서 무덤을 파고 묘석을 세우노라.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사령관은 다시 소생해서 이 집에서 나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본 유형지를 탈환하리라는 예언이 있다. 믿고 기다릴지어다. 탐험가가 그것을 모두 읽고 몸을 일으켰을 때에는 어느 틈에 사나이들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우리들도 모두 그것을 읽어보았지만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냐고 다그쳐 묻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탐험가는 짐짓 모르는 채 하며 은화를 몇 입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는 무덤이 있는 위치로 테이블이 다시 놓이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방을 나와 항구를 향해 떠났다. 지금까지 인디북 출판사에서 펴내고 박환덕, 김영룡님이 번역해 주신 카프카의 유형지에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발췌 낭독을 승인해 주신 출판사와 번역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